정규재 선생 제가 뭐 평소에 존경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달라서 조금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앉아서 좀 거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발제 내용에서 보수 제거는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념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념이 있죠. 있어 왔죠. 있어 왔는데 지키질 않은 거고 목숨 지켜서 그 이념을 우리가 사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겁하게 물러나고 포기하고 그랬죠. 이념이 왜 보수 이념이 왜 없습니까? 투구절절하게 있었죠. 그걸 표현만 잘못한 거죠. 왜 없었어요? 자,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꿈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날 그 수백만 명, 연인원은요 수천만 명이에요. 연인원은. 그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꿈이 없어서 나왔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정규재 우리 주필님의 팬앤마이크도 이제 구독자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나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그 보수 저 유튜버들이요 다 합치면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걸 구독을 하고 왜 보겠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단 하나의 증거만 있으면은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단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아니 제가 기억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저희 방송에서만 증거를 댄 것만 해도 일일이 세라 그러면 한 10개까지 세다가 20개 30개는 그 다음엔 잊어버려요. 워낙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증거 뭐고 그건 백서까지 나왔어요. 지금 백서 잠깐만요. 예, 네, 공개 토론을 했죠. 그 나왔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증거를 보자고 하면은 보이는데 보기 싫거나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다음에요 원천적으로 증거 수십 가지 나왔는데 그 증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그 원천적으로요 이게 불법 선거는 뭐냐면 QR코드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법에는 바코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QR코드는 여러 가지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QR코드는 못 쓴다고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QR코드는 바코드의 하나의 그 일종이다. 아, 그러니까 변형된 바코드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게요. 자, 버스회사 사장이요 자기 일가친척을 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버스 면허가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 면허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꼭 취직시켜야 돼. 취직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불법이다. 왜 오토바이 면허 가지고 그 대형 버스를 모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동기로 엔진이 돌려서 바퀴가 굴러가는 이치는 똑같으니까 오토바이가 버스 운전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오토바이 면허는 버스 운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리는 같을지 어떨지만 법적으로 그러면 자 QR코드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못 쓰게 돼 있으면 법에 위반된 거예요. 아, 법에 위반된 걸 갖다가 그걸 우김 그 원천 부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 참관인인데요. 개표 참관인 하셨던 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표장의 라인이 다이가 있잖아요. 10개 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시 넘어가면요 한 대여섯 개 라인들은 다 퇴근해요. 왜 퇴근하냐면 12시까지의 일당과 12시 이후에 일당 합쳐서 12시 5분에 가도 12시 이후에 일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졸렸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종용을 한대요. 몇 군데서는 자 이제 뭐 대충 다 끝났으니까 가시죠. 그러면 그냥 피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다이에서 개표를 하는데 마지막에 뭘 개표하냐면 사전투표를 개표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이걸 개표하는데 거기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한 10개 다이에서 서너 개만 참관인이 있고 나머지는 참관인이 없어요. 선거법에는 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원천 무효예요. 네.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터 미베인 교수가요 4차례에 걸쳐서
이 한국 선거는 사기다, 프로드, 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학자가, 대학자가 논문 제목에 사기라는 제목을 씁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4차에 걸쳐서 자기 분석 툴로 해서 데이터를 다 했는데 한국 총선은 자기가 20년 동안에 401건의 부정선거를 파헤쳤는데 그 중에서도 탑 레벨이랍니다. 그런데 YTN 등에서 보도를 뭐하라고 하냐면요. 저도 박사 논문을 썼지만 박사 논문에서 여기 유석춘 교수님도 여러 번 논문 쓰셨겠지만 쭉 자기의 분석 툴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행처럼 예의로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건 이제 관행처럼 넣는 거예요. 근데 YTN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 딱 집어서 위에 거는 뭐 주장을 안 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더라. 재검표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박사 논문 이상의 어떤 그 학위 논문을 접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가짜뉴스다고 봅니다. 월터 위베인 교수가 1차 논문만 썼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2차 쓰고 3차 쓰고 4차 쓰는데 점점 그러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확증적으로 점점 데이터를 더 모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통계학의 권위자가 박영하 교수입니다. 자타가 공인 축구하면 손흥민 통계하면 박영하 교수예요. 그분이 한국 선거 불가능이라고 이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나왔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외우지 못할 정도로 백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려고 안 하니까 못 본 아니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병기 대표님. 예. 자, 그럼 세번 네. 쓰셨고요. 네. 이제 끊겠습니다. 정당을 어떻게 할지 좀 네. 연결시켜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답은요. 미래통합당엔 저는 우선 부정선거 아니 민주주의 보수 이런 게 다 공허해 보입니다. 오늘 이 토론이나 이런 발제가 왜 공허하냐면 아니 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방법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정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자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 커트니까 감독이 요청하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 좀 보자. 그러면 비디오 판독 봐서 뒤집잖아요. 골인데 노골로 하고 뒤집잖아요. 그래 비디오 판독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내놔라. 서버 안 내놓잖아요. 아니 이런 거 내놓는 거 도핑 테스트 하면 도핑 테스트 해서 그 사람이 도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과정이 어떻든 얼마나 잘 뛰건 얼마나 기술이 좋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핑을 했는데 금메달 박탈이에요. 네, 아니, 그만 이 정도로 해주시죠. 아니 근데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안 된다는 게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가 부정됐는데 비겁하게 숨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기기까지 하는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자유민주주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통일을 맡겨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